2021년에 30살이라면 지금 어떻게 돌파해봐야 될까요? 네, 첫 번째는 인류과 깨물고 빨리 취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네. 그렇죠? 불로소득을 만든다라는 전제가 생겼어요. 이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하나 가르쳐드리자면 달러 선물 ETF에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. 인류과 깨물고 5년 우리가 악착같이 저축을 한다 그러면 네. 돈들이 생기는 사이 한 5년 안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한 두 번 정도 출렁거릴 거예요.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시기에 자기가 종잣돈을 모아둔 돈이 있다면 이 돈을 들고 그때 가장 많이 빠진 자산을 보러 가자라. 첫 시드머니 우리 절대 깨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달러 선물 ETF 같은 경우는 5년이나 3년 안에 오는 어떤 금융시장의 왜곡이 좀 벌어지거나 어려운 네. 시기에는 환율이 꼭 올라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네. 투자하기에 꽤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. 제가 92년생이니까 추천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92년생 분들은 머리도 깨어있고 저보다 영어도 잘하시고 더 나가서 투자의 경험도 최근에 이제 좀 가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 스트레스 받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